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트판에 이 플레이트판에 하주티가 이 세계의 강봉에 올때이 틈이 닫혔을 때에 필요한 하주, 그 피가 400킬로일 때 변이 400킬로일 때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틈이 닫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1mm가 닫힌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하중입니다. 따라서 이 틈이 EA분의 PL이죠. 따라서 P는 L분의 EA 변입니다. 자, 길이는 1m, 1000이죠. 그 다음에 E는 탄생했을 45GPa 곱하기 A는 3000. 맞죠? 네. 곱하기 이 면적이 A 면적이 자 여기가 면적이 30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가 됩니다. 다시 곱하기 길이 1은 100 나누고 5, 9, 3, 9, 27, 270kN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틈이 닫혔을 때 틈이 닫혔을 때 필요한 하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P가 400kN일 때 킬로뉴턴일 때 변이는 자, 하중에 의한 추가적인 변입니다. 따라서 ADD는 3EA PADDF는 400kg니까 추가되는 게 얼마입니까? 270에서 400 빼기 270 곱하기 1000 3개 45, n 얼마? 3000은 0.321 밀리미터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변이니까요. 추가적인 변이는 기존 변이 플러스 추가되는 것은 1.321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이거 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해지는 거, 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입니다. P가 400kN일 때 변형 에너지입니다. 자, 변형 에너지 식 나왔죠? U는 시그마 2EA분의 P제곱 L 은 시그마 2 L 2 L 분의 2 A 곱하기 2 제곱 A 제곱 P 제곱 L 제곱 은 시그마 2 L 분의 2 A 변이 제곱. 자, 이 식을 이렇게 풀줄 알아야 됩니다. 나눈 겁니다, 지금. 맞죠? 나눈 거. 이게 말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이것은 2의 2L분의 2A 제곱 더하기 2L 4EA의 ADD 제곱. 2L분의 2A 2 제곱 플러스 ADD 제곱는 2 곱하기 1000 45 곱하기 10의 33 곱하기 3000 2 곱하기
321 제곱 플러스 0 321 제곱은 243,536 뉴턴 퍼 미터, 즉243 킬로뉴턴 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텀이 닫힐 때 필요한 하중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가 400kN일 때는 추가적으로 더 변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구해서 합쳐주는 거. 그 다음 P가 400kN일 때 변형이 에너지니까, 왜? 여기서 닫히잖아. 닫히고 좀더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를 이 L분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곱. 이걸 빼내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 A분의 P를 만들라고. 그래서 이 변이를 알았을 때이 변형 에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안병희 The best 5월 nothing 오늘도 화이팅입니다.